네, 써네타 2부 시작합니다. 네, 안페로. 네, 계속 앰프리스라고 부르시는데 지금 아, 왜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일로. 어, 어.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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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지금 너무 재밌어. 네, 지금 연결은요 다이렉트로 지금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네, 바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로 바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오디오 녹음 레코딩 시에 들을 수 있는 사운드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갈하지 않습니까? 와, 진짜 깔끔해요. 진짜 깔끔해요. 네. 어, 진짜 약간 좀 캐비넷 할 때는 좀 와일드 펀치가 있었어.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네. 게 캐비넷에 펀치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깔끔하다고? 오, 좋아요. 너무 점잖고 소리 찰지고요. 네네네. 다른 것도 좀 들어볼게요. 네. 네네네. 그냥 쳐도 될 것 같, 그냥 뭐 연주해도 될 것 같은데. 그 그냥 딜레이 타임만 조금 만지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진짜 뭐 독특한 사운드가 아닌 이상에는. 여기에 이제 어쿠스틱 좀 시뮬레이터가 사운드도 네. 네, 지금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네, 토글 스위치가 네. 일렉틱 기타, 어쿠스틱 기타, 라인 이렇게 세 개. 네, 라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어쿠스틱 기타를 연결했습니다. 네. 오, 좋다. 좀 키울까 여기? 예. 좋다. 오. 이렇게 껴서 네. 다이렉트로 하면요 네. 사운드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그지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마이크로, 오파일 마이크로 네. 항상 이렇게 숨을 해서 네. 녹음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찰랑찰랑 소리가. 네. 근데 지금 여기 저희 모니터링을 하는데 찰랑찰랑찰랑. 이게 되게 다르네. 네. 이게 시뮬레이터가 되어 있는 애를 물리니까 네. 너무 다르네. 마이크도 전부 사운드. 와, 이거 사운드 퀄리티 장난 아니네요. 와. 자, 그럼 이걸로 우리 여기에 있는 이제 부수적인 기능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선 튜너를 할게요. 이걸 꾹 누르시면 튜너가 돼요. 뿅. 네, 3번입니다. 오. 근데 이거 튜너 설정도 풋스위치 약간 아. 설정 글로벌 세팅 가시면 뭐 튜너를 2번에다가 해도 되고요. 네, 홀드 기능 2번하고 네. 1번은 지금 비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다시 누르면 55고요. 네. 그리고 이 두 개를 누르면요. 네. 이제 루퍼 기능이 되는데 그 전에 우선 컨트롤 여기 있잖아요. 네. 이거를 홀드를 하면요. 탭. 네, 탭이 돼요. 탭. 이거 딜레이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다시 홀드하면 이제 꺼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루퍼 기능 살펴볼게요. 가면요. 이 루퍼 기능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루퍼에 딸려 있는 밑에 있다. 예, 여기에 2분의 1 스피드 얘랑 얘랑이 우선인 예, 녹음 플레이 스탑. 예. 그리고 이제 이레이저까지 예. 레코딩 한번 가 볼게요. 예. 우선은 뭐 박자를 해 줄까? 그런가 봐요. 뭐 해도 되고요. 오.
들어. 오케이. 2, 3. 가볼게요.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멈추려면요 여기에 보면 이거 누르면 멈춰지고요. 나 네. 루퍼도 별로 안 해봤지만 통기타로 한 건 처음이네요. 아 그러네요. 이거 누르면 다 지워지겠죠? 네. 그리고 멈췄잖아요. 네. 얘를 네. 꾹 누르면 네, 네 지워져요. 아 깡 날라. 네, 다 날라가 있는 거예요. 클리어 눌러도 되고. 예. 아 네. 그렇군요. 클리어 눌러도 되고요. 뭐 이 정도. 그리고 만약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그냥. 아무거나 네, 이렇게 했다 치면 자 이렇게 했어요. 네? 하면 얘 보면요 스피드가 2분의 1로 감소되는 것 같아요. 리버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쳤는데 레드제플처럼 들리네요. 네네네. 이렇게. 그래서 이 루퍼 기능도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레코딩 플레이, 스탑, 네. 그리고 여기 뭐 리버스랑 리버스 이거는 2분의 1 뭐. 이거는 잘 안 쓰니까 네. 예, 이 두 가지의 그 풋스위치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봤지만 네. 드럼으로 네. 싱크 맞춰가지고 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보 이것도 네.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바꿀 수 있어요. 아, 사운드를. 소리를? 네. 하하. 여기에서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다시 나가서 바꾸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레코디 레벨과 이제 루프 레벨을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레벨 지금 99로 되어 있고요. 아주 간단하네요. 그냥 네, 그냥 네.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아요, 맞아요. 드럼 소리가 작다 싶으면 키우고 맞아요, 크다 싶으면 줄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야 좋다 이거. 그냥 보시고 누르시면 끝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드럼 루프 할 때 드럼을 봤는데 네. 그냥 드럼만 여기서 해서 우리 연습할 때 네. 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드럼 비트 굉장히 많이 있고요. 바꿔볼까요? 템포는 이걸 손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이거 아니네. 네, 템포는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네. 아, 네.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여기 요거 있구나. 아, 볼륨도 요걸로 돌리면 되는군요. 네, 이거 드럼 볼륨. 그냥 너무 간단해.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멀티의 그 복잡성이 거의 뭐 없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멀티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보이는 게 그 다인 녀석이에요. 그리고 프리셋에서 내 거의 이펙터를 바꿀 때도 사실 프리셋에서 에딧해서 거의 다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여기에 보면은. 에딧 있잖아요. 예. 네, 에딧에서 그냥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운드나 뭐 이걸 가지고 놀기에 그리고 혼자 연습할 때 홈 레코딩 사운드까지 그리고 베이스 연주는 또 베이스 사운드까지 어허. 네, 다 호환이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하니까 진짜 뿌듯하네요 이거. 이게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뭐 앰프리스 때문에 앰프리스가 다 했지.
그리고 여기는 암페로 전용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페로 컴퓨터 연결한 다음에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암페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컨트롤하거나 나만의 사운드를 게임도 없대요? 톤메이킹이나 이런 거 가능합니다. 게임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외부 서드 파티나 아니면은 IR 네, 그런 거 업데이트 등 기능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사용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집에 놔둬도 거추장스럽지도 않고 게임을 할 거예요. 가지고 다닐 때도 사운드 빠방하게 공연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네. 야, 합주실에서 멤버를 기다리는 게 걱정이 안 되네요. 그 잉여의 시간을 또 즐길 네. 수 있는 네. 그런 게임 친구가 있고 네, 와 그 연결 방식 굉장히 다양하니까 뭐 4CM이든 뭐든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자 이제 가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기분 좋은 가격으로 49만 원. 49만 원 좋다. 50만 원이 살짝 안 되죠. 아 좋다 이거 네. 진짜 좋다. 이 정도면은 그냥 하나 장만하시고 기능 정말 다양하게 네. 다 들어있으니까 뭐 10만 원짜리 하나씩만 사더라도 5개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근데 49만원에 멀티 이펙터 기능 게다가 고 하이 퀄리티로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음질과 사용 방법과 사용 그 감도 네. 이런 거 다 제공하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꾸 그 우리 앰프리스 때문에 지금 좀 이게 현혹이 돼갖고 뺏기는 게 있는데 이게 사운드 진짜 좋습니다. 제가 그 좀 9세대 멀티 이펙터는 그 신경질적인 그 알루미늄 소리 같은 디지털 사운드가 나와요. 너무 못 듣겠죠. 오래를 못 듣겠어요. 그쵸, 그쵸, 좋다 그래도. 근데 이거는 둔튼한 게 그렇죠. 뭐가 좀 믿음직하고 묵직한 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쵸, 아주 좋습니다. 그쵸. 그 아날로그 이펙터 감성이 약간 사운드에 많이 묻어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컴팩터 페달에. 네. 그래서 거의 멀티 이펙터 사운드 같지가 않아서 네. 이게 얘네 그 CDCM 그 사운드 방식이 굉장히 잘 만든 시스템 같아요. 그런 거야. 한 주평. 한번 정리해 주시죠. 생활 멀티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활 멀티. 예. 그렇죠. 네,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나와라 가젝트 8. 네. 8만 나오면 다 나오는구나. 네. 그럼 나와라 가페로 이럴까? 자, 몇 대 몇 드링? 9.5. 9.5. 오 예. 와, 그. 장난 아니죠. 장난. 나 솔직히 10을 줄여다가 뭔가 하나 남겨놓을까라는 그 뭔가 악한 마음에 네. 미안하다 암페로 하지만 0.5점이 살짝 남겨놓을게 네, 그래. 암페로 2 나오면 그때 10조야지 와우 그럴 수도 있어요 게임만 5개 들어있고요 게임 그거 한번 넣어볼까요 민원 넣어볼까요 자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 2부라는 이 뭐 두 편에 네. 이 편수가 그렇게 길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왔어요. 뭐 중간에 게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네. 거의 95% 차지한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고 그리고 사운드도 좋고 외관도 너무너무 예쁜 네. 그런 모델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핫톤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네, 핫톤은 뭐 눈여겨볼 만한 회사인 만큼 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우와. 안녕!